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과 개그 배틀 진행을 맡게 된 김태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성공을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할게요. 가위바위보.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박사랑 학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척척 석사. 박학다식. 파이를 쌓을 수 없는 이유는? 파이는 무한하니까. 쌓인 파이는 0이라서. 탄소와 나트륨이 인사를 하는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차이나. 시하이. 아. 제가 예상한 답이 나오면 점수를 매우 짜게 드리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는 뭐 탄산 나트륨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이나 아주 쌈뽕하네요. 좀 더 뻔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열역학 나라에 C나 A, B, C가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B. 비가역적. 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귀금속은? 다이아몬드? 어, 아닙니다. 은. 전도율이 가장 높으니까. 길거리 전도를 단칼에 막는 방법은? 뭔가요? 온몸을 부도체로 감싸면 됩니다. 이웃집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뭐로 벌었을까요? 비트코인? 아니요, 토토로 벌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 전 이 개그를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가 자기소개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포도당? 맞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사람이 카리나를 보고 하는 말은? 뭔가요? 에스파냐? 야,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이 카리나를 보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카리나? 맞습니다. 문제 시작하자마자 답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적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파트가 어디가 아플까요? 모르겠습니다. 베란다. 제 취향 저격. 닐 암스트롱이 죽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암이 스트롱해서. 여기가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좀 실망이 큽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딜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차 가운데. 탈락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에 진짜 대단히 박수를 드립니다. 컴퓨터를 켤 때 전원 버튼에 주어야 하는 힘의 양은? 모르겠습니다. 0뉴턴. 온. 이과 개그 취지에 가장 잘 맞는 문제가 아니었나.
전 온 힘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역뉴턴?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신박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게 뭔가요? 안중근. 한별식에서 중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속담으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물대기. 돛단배를 만드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를 미분하면 돛담배.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전 미분 너무 재밌는데요. 김두한이 되고 싶었던 화학 원소는? 모르겠습니다. 인.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신이 화나면? 신이 화나면? 뭔가요? 신발끈.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끈하게 만드네요. 그럼 이상으로 제1회 이과 퀴즈 배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승자는? 우승자는 서현 학생! 와!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우승을 했군요. 이 모든 영광을 저의 이과력을 길러준 카이스트에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카이스트 감성에 안 맞는 평가원들이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회 때는 제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